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시아 출국 5일 정도 남은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 안에 있는 짐을 모두 다 빼서 정리를 했고, 구독자분들이 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그차 안에 있는 냉장고, 에어컨, 뭐 맥스팬, 뭐 기타 등등 캠핑카 안에 안에 있는 부착물들이 많은데, 그건 어차피 밖으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조원상선 쪽에서 분리가 안 되는 수하물 목록을 전체 리스트업을 해서 적어서 조원상선 쪽에 보내주면 러시아 세관 통관할 때그 사항들은 그 별도로 그 세관에서 이제 통과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휴대가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뭐 캠핑카에 있는 많은 개인 짐들은 기본적으로 다 밖으로 빼신 다음에 수화물 형태로 가지고 수화물 형태로 가져가야 됩니다.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두원상선 쪽 전화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는, 개인이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무게는 총 100kg까지라고 합니다. 물론, 무료로 가는 거는 뭐 한 40kg, 40, 50kg 정도만 무료가 되고, 나머지는 비용을 내더라도 부담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무게가 한 50kg 정도 더 돼서 최대한 100kg까지 싣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화물 구분이 거기서 이제 보내준 메일에 한번 구분이 있는데, 수화물 구분은 요 세크하고 캐리어는 그 휴대 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내가 가지고 휴대해서 가지고 갈 물건, 요두개 합쳐서 25kg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20kg, 요게 25kg 정도 해서 이렇게 좀 맞춰놨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위탁 수화물하고 특수 수화물로 분류가 되는데, 뭐 그닥 그 분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가 큰 거는 특수 수화물, 그 나머지 이제 그 휴대하지 않고 배에 실어서 가는 걸 위탁 수화물이라고 하는데, 뭐큰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kg 빼고 나머지를 가방에 담아서 75kg 정도를 만들면 되는데, 그 배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들고 올라가서 들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혼자 가시는 분들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게, 가방 하나 무게를 가급적 한 20kg 넣으면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계단 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짐을 여러 번 나르니까. 아마 그 두원상선 쪽에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준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캠핑카로 이제 세계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한 2년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은 가져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냥 뭐,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불하고, 뭐, 옷하고, 양말, 기본적인, 일반적인 것들, 요 안에 다 들어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요런 일반적인 거 말고, 제가 저기 따로 좀 준비한 거,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아이템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테이블 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핑 관련 용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캠핑 테이블을 접이식 테이블이고, 이건 접이식 캠핑 의자 1인용 안락 의자입니다. 이렇게 그 뒤에 그러니까 쭉 펴지는 안락 의자고, 지금 출발하면 조지아 넘어서 튀르키예나 그리스 쪽 가면 아마 여름이 될것 같아서 그거는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건 캠핑 파라솔입니다. 바닷가 가서 파라솔 피고 맥주 한잔 먹기 위해서 파라솔 준비를 했고, 여분의 캠핑 의자 2개, 요거는 르노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의자입니다. 처음 차살때 받은 그 캠핑 의자 2개, 요게 이제 캠핑 용품이고, 안에 가져갈 짐을 일단 다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얘는, 차가 모래나 진흙에 빠졌을 때, 군환용으로 쓰는 체인입니다. 체인. 스노 체인은 아니고, 모래나 진흙에 차 빠졌을 때, 어차피 러시아 이런 데 가서 뭐 우리나라처럼 보험을 쉽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군환용 체인. 얘는 수동 재기.
집기는 이렇게 걸어서 네,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얘는 야전 삽 겸 망치 그리고 얘는 견인줄 그 차량 견인할 때 쓰는 견인줄이고 이거는 12V 에어펌프입니다. 그래서 차 공기압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펑크 났을 때 타이어 공기 채울 때 쓰는 겁니다. 하고 이거는 뭐 미역국 계란말이 해서 스프 분말처럼 돼 있는데 어차피 저는 그 양고기를 잘 못 먹어서 만약에 몽골 막 이런 데 가면 양고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역국 그냥 간편식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건강식품. 전체가 다 건강식품입니다. 가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보다 영양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기본적인 비타민부터 해서 건강식품. 요거는 뭐 수동재끼도 있는데 이건 12V 전동재끼. 이거 고장나면은 이제 정 안 되면 이걸로 쓰려고 전동재끼, 수동재끼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얘는 탐조등입니다. 이건 좀 이따 전원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밤에 멀리 투사할 때 탐조등입니다. 탐조등.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물을 채울 수가 있는데 러시아 가면 우물 같은 데서 물 여기다 담아서 수동으로 캠핑카 물통에 채울 때 쓰려고 이거 준비를 했고 이거는 그 고무 물 주머니입니다. 20리터짜리 여기서 러시아 가서 물은 있는데 캠핑카로 자동으로 물을 못 채울 때 이 미니 12V 배터리 이용해서 워터펌프를 체결해서 차로 바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건 준비한 거고 이건 좀 이따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얘는 가습기 겸 히터입니다. PCT 히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봄날씨인데 블라디보스토크나 몽골 보니까 밤에는 지금 영하 뭐 10도 이하로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시동 히터가 있긴 한데 혹시나 몰라서 히터랑 가습기 하나를 더 준비했고 얘는 충전식 가습기. 아내가 너무 건조할 때는 가습기 두 개 이렇게 틀고 잘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인덕션 하고 이거는 쿠쿠 압력밥솥 하고 얘는 공구암. 공구암도 이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이 헝겊으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으니까 헝겊으로 된 공구암이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커피 포트. 네, 라면 끓여 먹거나 물 먹을 때 쓰는 커피 포트. 여기 중에 필요한 전기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부터 해서 한두 개씩 좀 직접 한번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고 테스트하는 겸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전동 재끼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2V 전원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시거잭 하나를 좀 밖으로 지금 빼놨습니다. 시거잭 연결하고 전원 들어온 거 확인하고 와, 이 큰 차를 모터 힘이 대단한데 이 큰 차를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야. 요거는 탐조등인데 요 밑에가 자석입니다. 그래서 차 본네트에도 붙일 수 있고 차 그 위에도 붙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그냥 바로 고정이 됩니다. 자석 밑에가 자석이라. 하고 전원 연결을 하면 네. 키면은 이렇게 켜지고 요거는 이제 회전.
참 메이드 인 차이나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가격은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근데 그 러시아나 이제 사람 없는데 인적 드문 데 가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아,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충전식 진공 청소기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쓸 때는 일단 진공 청소기를 쓰다가 이걸 분리하면 이불 같은 거 압착 비닐로 이제 겨울 용품 같은 거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제 따로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압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다른 것보다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하고 다음은 이 후신용품인데 이건 이렇게 올려가지고 뿌리면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화생방보다 한 100배 정도 이게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m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쏘면 외국과 치안 만났을 때 휴대하고 있다가 이렇게 5m 정도에서 스프레이 뿌리면 상대방이 거의 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추천드리고, 얘는 소리만 들어도 도망갈 것 같습니다. 전기 충격기. 하고 얘는 비상시에 위기시에 호출할 때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람 그리고 다음은 차 타이어 펑크 났을 때 대비해서 펑크 패치입니다. 일명 지렁이라고 하는 거 하고 이거 패치하는 도구들. 그리고 이거는 전기 그 체크할 때 쓰는 거. 하고 얘는 유리 보건제인데 가다 보면은 먼저 가신 그 유튜버들 보면은 차 이렇게 돌 튀거나 해서 차막 금가거나 이렇게 뭐 돌빵 맞아가지고 이게 금가 그 이런 스크래치 생기는 경우 대비해서 요그 유리 보건제 요것도 뭐 가격이 비싸진 않으니까 현지 가면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요것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지고 나가는 영상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드론, DJI 미니 3 드론 하고 DJI 포켓, 짐벌 포켓 하고 얘는 360도 촬영 가능한 인스타 360X3. 이건 제가 산게 아니라 외국 그 여행 출발한다고 아는 사장이 선물을 줬습니다. 친구 사장님. 그리고 이거는 GV1. 일제라 좀 그렇지만 소니 GV1. 그리고 얘는 고프로 미니. 영상 장비는 이렇게 가져 나가고. 이거는 아미랜드 군인들 제품인데 요즘 뭐 BTS부터 해서 뭐 하도 그 K 그 문화 열풍이다 보니까 외국 가서 요 마크를 하나 붙이고 다니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냐고 바로 물어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K 국뽕 마크를 여기 팔이나 가슴에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외부용 워터펌프입니다. 이거는 20리터짜리 물주머니인데 여기다 물을 채운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수도꼭지에 여기 연결해서 바로 물을 채웠는데 러시아 가면 수도꼭지 규격이 아마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볼트 워터 펌프를 여기에 연결을 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물에 넣고 하면은 여기 물이 이제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켜고 오프 온. 끝으로 차 번호판을 그뒷 앞쪽은 그대로 사용하고 뒤쪽에 이렇게
그 코팅지나 아니면 아크릴로 만들어서 붙여야 됩니다. 저는 직접 포토샵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출력해가지고 코팅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붙이고 다닐 거고. 그리고 차 앞뒤에는 요 ROK라고 이제 써서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요거는 그 영문 자동차 등록증 만들면 시청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거, 요거는 직접 개인적으로 안 만드시고 시청에 받은 거 쓰시면 됩니다. 야, 오늘 그뭐다 소개는 못 해드렸는데 하여간 짐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그뭐 간단히 그냥 차에 제가 저기 러시아 갈때 가져갈 물건들을 간략하게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